안녕하세요. 인현 씨 기다리고 계셨군요. 예, 야근을 한다고 했어요. 그럼 연락을 하시죠. 그랬으면 좀 빨리 끝내도 됐는데 요즘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시다고요.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인현 씨 내일 봐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예. 아까는 기다린다는 말 안 했잖아. 기다린다고 하면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.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만나야 할 이유 있는 거야? 너한텐 아닐지도 몰라. 왜 얘기 안 해? 차 한 잔 줄래? 오늘은 거절하지 말아주라.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어. 내가 왜 네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. 내가 불안당이니? 네가 정재민 씨 차 타고 밤늦게 오는 거 봤어. 물론 야근한 날이었겠지. 기준아. 당연히 차가 없는 날 데려다 줘야지. 그리고 차에 내려서 무슨 얘긴지 하더라. 같은 동네야. 그래서 데려다 준 거고. 그렇구나. 같은 동네구나. 그 얘기하려고 기다린 거니? 그런 널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. 그리고 며칠 동안 그 그림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. 너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몰라. 난 너한테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거. 솔직한 내 심정을 말해볼까? 너 차 사주고 싶었어. 역시 말이란 건 이런 거구나. 말로 하지 않을 때보다 사람은 훨씬 더 치졸하게 만드는 거. 미안하다. 못나게 굴어서. 나래도 그랬을 거야. 나도 그랬을 거야. 이해해. 아무런 말 하지 말아요.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죠. 그대 무얼 말할지 그대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죠. 고개 들어 나를 봐요. 그냥 나의 눈빛을 봐요. 누군가가 그대 기준아. 기준아, 일어나. 기준아. 돌아보지 말아요. 흔들리면 안 돼요. 집에 가. 지금 가는 게 좋겠어. 싫어. 안 돼. 어머니 깨시기 전에 들어가. 헤어지지 마라.
제발 기준아. 응? 기준이 술 많이 마신 것 같아? 술? 아니 그런 것 같진 않던데. 어디서 밤새 오는지 안 물어봤어? 예, 안 물어봤어. 혹시 지 대가한테 다니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이거 참말로 그런 거 아니야? 아, 정 많은 아그들이 헤어졌는데 어쩌고 안 만나겠어. 아우, 그런 줄 알면 우리 성 뒤로 넘어갈 텐데 어쩐다요? 아침에 보니까 소파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. 연락해. 아이고,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? 늦었어요. 술 마셨니? 예. 아유, 그냥 이 사진 좀 보여주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와야 말이지. 에휴, 야, 야, 사진 좀 봐라. 요즘 집안도 아주 그냥 앵간하고 성에 안 차는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뭐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한번 좀 봐, 어? 둘인데 한 애는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어. 근데 너만 좋다면은 뭐 한번 만나나 보든지. 아, 어머니,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이러세요?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데요, 싫습니다. 싫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? 제가 지금 재혼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인형이하고 저 싸워서 헤어진 거예요?